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팔아도 마진이 없으니 마진이 적으니 이걸 아니 다른 데 가면 저 그랬어요. 그걸 그 정도면 다른 데 가면은 아니 저기 어디죠? 거기 메밀 그러니까 거기 또 차 타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기 뭐지? 이 춘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 이게 막 마음이 아픈 거요. 이게 왜냐면은 아니 이 1인분 아니 300g을 그것도 예. 300g을 갖다가 19,000원에 둘이 와서 먹고 가면 이게 맞나? 막 그 저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그 제가 그랬어요. 300g이면 아예 그냥 제대로 받아라. 저기처럼 뭐 25,000원을 받든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손님이 없으니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니 그냥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아니 그냥 마음 편한 거잖아. 아니 와서 맛있으면 먹는 거지. 예, 아 대패 먹으라고. 그렇죠. 그거지. 근데 그 저 준수 형님은 자꾸 뭐 그러니까 모임을 해서 팔아주고 싶어도 아니 이게 뭐 이게 안 나오잖아. 아니 다른 데는 4만원 5만원씩 걷는데 준수 형님은 3만원 걷어야 돼. 아니 이거 아니 개꿀이지. 개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형님들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팔아주려고 해도 이게 테이블 단가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이제. 아 이게 뭐 아유 좀 이게 사람이 값어치가 있어야 또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이게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고 그래서 형님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왔길래 아 제가 뭐 가격을 올리자는 얘기도 못하고 아니 저기처럼 그러니까 뼈등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1인분이 원래 300g이었잖아요. 18,000원. 원래 그렇게 잡았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300g을 가지고 이제 2인분으로 만들어서 팔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일단 뭐 그거야 이제 형님하고 그거 이제 하시는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마진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 식당 돈 벌려고 장사하는데 너무 힘들지 이게. 예. 아무튼 그러면 네, 맞아요. 그만. 그렇죠. 양념도 형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양념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형님 입맛에 맞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입맛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 저는 뭐 다녀보니까 자극적이지만 않은 게 난 자극적 그러니까 양념집은 일단 다 자극적이에요. 맛이 입에 딱 넣으면 알 거예요. 그 자극적인데 형님은 자극이 없더라고. 오히려 나는 좀 그러니까 원래 자극적이어야 카라멜 좀 넣고 해서 그게 대중적인 맛이거든요. 그 대중적인 맛을 가야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맛이죠. 형님이 하는 거는 특별한 맛인데 그거 성공한 게 뭐냐 햇니깔비가 성공한 거예요. 특별한 맛 햇니깔비가 그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걔는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엄청 그래도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배우기도 엄청 아니 걔 얼마나 까먹었는데요. 돈을 얼마나 그냥 대중적인 걸로 만들었으면 걔 지금 빌딩 몇 개 졌죠. 엄청 많이 팔았으니까. 네 배우기도 보면 햇니깔비로 해서 자극이 없는 걸로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변했죠. 그